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이 부품들의 오작동을 자동차 정비사가 알아내 해결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행정관청에 협조해주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김민정 자동차 정비 기능장.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국가공인 1인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 있는 주차장. 지금 이곳에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들에 대해서 공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년 연례 행사로 이 무상 점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맞이 또 휴가철 이렇게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청하고 연대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이렇게 이제 봉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또 보람도 있고.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가운데 금천구 지회 회원들은 회장인 김민정 기능장과 함께 무상 점검 봉사를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에게는 점검뿐 아니라 수리와 부품 교환까지 제공합니다. 오전에 한 30분, 오후에 한 30여 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차량은 보통 한 우리가 하루 보면 한 280대, 250에서 한 300대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에게는 브러시라든지 소모품들을 이제 무료 교환을 해주고 장애인 차량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좀 배려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차량들은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정비소가 보편화되면서 소상공인인 이들의 경영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봉사의 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차 점검하신 거예요? 네. 상태는 어떠신 거예요?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좀 점검을 잘 받고 다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양호한 상태네요. 한편에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운전자에게 안전운전과 차량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요거 정도는 엔진오일과 미션오일과 냉각수 정도는 운전자가 직접 점검을 하는 게 맞고요. 요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운전자가 이게 냉각수예요. 이게 이제 냉각수. 그냥 맨날 타고만 다녀가지고 이게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미션 오일도 부족하고 부동액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검 안 하고 그냥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게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정비소 가기는 힘든데 이렇게 이제 뭐 명절 앞두고 한 번쯤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시니까 저희는 좀 믿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6년째 이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정 자동차 정비 기능장. 그는 그전에도 매주 토요일 무료 점검을 하며 지금까지 14년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처럼 봉사에 매진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다음에 항균일타 교체. 뭐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맨 이런 그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봉사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 단체에 또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좀 보람이 있습니다. 정비업을 한 30년 이렇게 같이 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면 좀 좋은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